안녕하세요. 나우크린으로 빨래를 해보려고 제가 빨래를 나우크린하고 물하고 약 5대1로 지금 담가 보았습니다. 나우크린 소독수는 소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빨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호기심이 발동하여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빨래를 담가 보았습니다. 네,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빨래에 뗏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가 물이 좀 빠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고, 물이 약간 좀 시꺼멓게 변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2분밖에 안 됐는데, 한 10분 정도로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10여 분 담가 놨었는데, 이게 파란 통이라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, 직접 보면 상당한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. 예, 이 정도면 세제라 비누로 빨 필요가 없고 그냥 나우크린으로 그냥 물의 비율을 적당히 혼합하여 빨래를 담궈 놨다 그냥 헹구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탁기도 필요 없고 탈수기도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탈수기는 필요하겠네요. 이거 은근히 한번 제가 나중에는 하얀 통에다가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때가 빠지는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뗏물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빨래가 잘 한번 될것 같아. 제가 여러분 다음번에는 하얀 통에다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나우크린으로 빨래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